외계 생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생명이 없으면 몰라도 이미 우리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외계인과의 또 UFO와의 교류를 했다는 분이고 사기꾼입니다. 이런 식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냐? UFO는 없다. 다 엉터리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초저녁에 금성 보시면요, 밝은데 하늘이 금성만 너무너무 반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성같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몰고 가면은 멀리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UFO를 봤다고 실제로 천문대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인공위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도 높이 올라가면요, 빛 받으면은 뭐 UFO같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95%는 다 착각이나 거짓말이거나 뭐 장난이에요. 아니 99%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1%입니다. 나머지 1%는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이 어려운 것들을 본 사람들은 전문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정보국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UFO 목격의 대상, 즉 UFO라고 봤다는 그 물체는 믿기 어렵지만 UFO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군 조종사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미군에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은 베테랑입니다. 비행기를 조종을 하고 다니면서 비행기가 아닌 것 혹은 뭔가 자연현상이 아닌 것 이런 걸 보면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죠. 그런 분들이 뭘 봤다고 말했을 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비행을 한다. 속도를 줄였다 늦췄다 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 조종사들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을 무시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다가 직각으로 바로 꺾는다 혹은 예각으로 꺾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이 선의 반경이 있어야 돼요. 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뭘까? 의문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옛날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몇 차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1964년의 분석을 보자면 총 562건이 있었고, 근데 대부분이 정체가 밝혀졌죠. 천체, 즉 별, 행성, 혜성, 유성 이런 것들이 123건, 항공기가 71건, 그리고 기구나 풍선이 20건,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한 거 99건, 그냥 분석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기타가 88건, 요거는 미사일, 반사광, 신기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인공위성이 142건, 그리고 나머지 미확인 Unidentified가 19건이 나옵니다. 562건 중에 19건이면 5%가 조금 못 되는 수치인데, 이미 밝혀진 물체나 현상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되는 거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헬멧을 쓴, 마치 그 우주복을 쓴 것 같은 암벽화 이런 것들은 뭐 수천 년, 수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보통 인간들을 그려놓고 인간과 좀 다른 형태의 존재들을 그려놓은 경우가 꽤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이제 르네상스화들 중에서도 뭐 수태고지 그런 그림에도 마치 우리가 아는 UFO를 연상시키는 원반 같은 게 하늘에 떠 있고 거기서 이제 빛이 나와서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이런 광경들. 당시에는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겠죠. 신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물론 모든 게 다 착각이고 모든 게 다 거짓일 수는 있는데 유사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하늘에 있다, 그 시대와 맞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쓸모를 알 수 없다. 게다가 이 UFO의 모양들만 해도 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원반형, 시가형, 길다란형, 저 길다랗기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별의별 형태가 다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나온 외계인들도 되게 다양하게 생겼고요. 뭐 키가 엄청나게 큰 로봇형부터 시작해서 털복숭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키 작고 옷 안 입고 머리 크고 눈 아몬드형으로 생긴 그 외계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외계인 목격담이 있기 때문에 이 종족들이 한두 개의 행성에서 오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수많은 행성에서 지구까지 막 찾아오고 있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한 얘기라고 한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SF에서 들어왔던 워프라는 기술이죠. 워프란 건 공간 점프입니다.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공간을 접고, 내 앞에 공간을 접고 위에 공간을 팽창시킴으로써 내가 실제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장소는 이동하게 되는 이런 개념인데, 1990년대 초에 멕시코의 물리학자인 알큐 비에르가 이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스타트랙의 광팬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미 20년 전에 광속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론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금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온 거예요. 사실 나사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사에는 이제 이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해럴드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만큼의 이런 거대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이 원래의 이론이었는데, 최근에는요 집체만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 집체만한 석탄을 태우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집체만한 우라늄을 태우면 되는 거냐,
거냐, 그게 아니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 주먹만 하게 되든 간에 홍알만 하게 되든 간에 있는 물질이어야지 없는 물질로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아직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5천년, 만년, 10만년도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도 이 물질이나 혹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생각보다 쉽게 먼 우주를 여행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워프 이론만 가지고도 지구에서 4.3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까지 단 2주 만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콜럼부스 같은 사람들이 몇 달, 몇 년 그런 사람들이 여행되는 걸 살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는 거냐? 여기까지 오는데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도 들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 텐데, 그죠? 왜 공식적으로는 나타나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왔다는 거 얘기하자 이때쯤 됐으면, 그래서 광화문 광장 같은데 하나 딱 내려서 우리 왔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걸 안 해줘. 왜 안 해주는 걸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그거죠. 없기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설명들도 있어요. 인류가 아직 이 외계인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과학기술적으로도 사회문명의 뭐 인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전쟁, 범죄, 그리고 핵, 언제라도 스스로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 앞에 나타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새로운 기술도 전해주고 은하 연방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이론으로 넣어도 주고 해서,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 하고 자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오고 있다면 이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원을 채취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석탄 같은 거 가져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전혀 필요 없는 거고, 굳이 흥미가 있다면 인간이나 생물한테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나 생물을 똑같은 형태로 자기들이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약간의 이유 외에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한다면, 오기 쉽다면, 그들의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면 저는 관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못 따면 오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관광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에펠탑이든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든지 피라밋 같은 아주 유명한 소위 랜드마크를 보러 가기도 하지만, 그냥 배낭 같은 거 메고 오지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덜 도시화된 곳들, 그런 나라들에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고생도 해보고 그런 데도 가보면서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곤 하잖아요. 어쩌면은 우리 지구의 정치 사회적인 난맥상 이런 것들이 이 외계인들한테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그 구경거리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한테 새로운 지혜를 심어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FO 현상에 대해서 일단 현상은 존재한다. 뭔진 정확하게 모르지만 UFO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막무가내로 아니다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지켜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UFO같이 생각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5% 이상이 전부 착각이거나 사기거나 혹은 합성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5% 혹은 나머지 1%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1%가 그 작은 가능성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켜보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